자, 안녕하세요. 예. 나주 봉황면에 최승현 선생님 뵈러왔습니다. 그럼 농사 경력이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? 30년. 30년.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일반 관행농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예. 근데 자담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자담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예. 그 책자도 보고 교육을 갔더니 자담 교육을 하길래 예. 그거 보고 이제 그 원료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썼죠.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약간 좀 안 해본 거라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뭐 어렵지 않으셨어요?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화학약품으로 번갈아 가면서 썼죠, 많이. 선생님이 일반 관행을 하시다가 그냥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자담식 배워가지고 예, 했는데 아예 실패도 않고 뭐 이렇게 아무런 수확량은 어때요, 수확량은? 아, 수확량 똑같다니까요. 똑같다. 그럼 뭐 흑성이나 적성 같은 것도 안 오고? 네, 그건 병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. 선생님은 지금 자담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혼용하시죠? 한 번씩 4월달에 5월달까지는 두 번이나 이거 하면 자담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일반 화학약품 한 번씩 하고 그러면 6월 이후에부터는 자담만 그 하고 자담만 그 한다고 봐야지. 그럼 동계방제 때는 동계방제는 동계방제 두 번 하는데 그 양을 잎도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동계방제 할 때는 좀 많이 해요. 책자보다 더 양을 더 강하게 한다. 아니 그러면은 농약값이 많이 줄었겠는데요. 그러면은 그 전에 농약값이 얼마나 들었었어요?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. 예, 우리 친구들만 한 1,500만 원 정도 쓴다는데 500만 원도 못 들어요. 아, 그 전에 지금 관행으로 주변 하시는 분들이 네. 1,500만 원 정도 쓰는데 네. 선생님은 500만 원도 안 든다? 네. 이 평소에서는 500이 뭐예요? 한 200개나 300 드는가? 200-300밖에 안 들어요. 네. 선생님 그러면 지금 자담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? 5년 됐어요. 5년. 5년 동안의 성과를 딱 보면 한마디로 만족하신다? 아, 그러죠. 크게 만족하신다? 이게 사실 만들려면 기차를 조금 만들려면 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여름에 특히. 여름에는 자담 오일 같은 게 잘 녹아가지고 잘 만들어져요. 이게 한 3일, 4일 고생하면은 한 번씩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.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 5일 고생하면 5년치 살 거 한 5일 고생하면 5년치 만들어 놓을 수 있다. 네. 선생님 보니까 저기 지금 있는 거 지금 유황하고 오일 만들어 놓으신 거죠? 그럼 저건 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저거 한 2년 됐어요, 지금. 2년 됐어요. 근데 밤마다 저렇게 다 있어. 아, 밤마다 돼갖고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놔뒀구나. 한번 만들 때 그쪽 몇 세트 만드신 거예요, 지금? 한 80개 만들까요? 80개? 오일이 80개. 아, 20리터짜리로 80개? 20리터짜리. 그러니까 깔아위, 뭐, 오일, 거기서 기름을 16개. 아, 16개? 16세트를 갖다 만들고. 그럼 유황도 한 10개는 만들었겠네? 그렇죠. 10개 만들었어. 아, 그렇게 만들어 놓고. 만들어 가니까. 아, 어쨌든. 5년 동안 자담했는데 약값이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 최소한 뭐 5천만 원 벌었네. 그렇죠. 그런다고 봐야지. 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이 이야기. 예. 네.